안녕하십니까. 2019년 8월 29일 재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관해서 전체적인 거는 뭐 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뇌물죄 부분에 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순실 씨한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 말 세 마리가 뇌물이라고 봤고, 이재용 부회장의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이 말 세 마리가 뇌물이 아니다,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자,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와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내용의 최대 쟁점은 이 말 세 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, 이게 최대 쟁점이었습니다. 그 부분에 관해서 대법원은 말 세 마리는 뇌물이다, 이렇게 본 거거든요.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,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뇌물죄, 그 결국 뇌물 받은 액수가 훨씬 많아진 것이고, 응? 지금보다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.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원래 이 부분은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아질 리는 없고, 이제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사실은 이 부분이 2심에서 이건 뇌물이 아니다 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아니다, 그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파기환송이 돼서 서울고법으로 다시 가지 않겠습니까? 그럴 경우에는 자, 이제 뇌물죄가 더 포함이 되니까 뇌물죄는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최하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. 만약에 진짜 한 5년 정도 되면 거기는 집행유예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죠. 만약에 5년, 징역 5년을 구형을 하더라도 실제 판사가 또 장량감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. 판사가 아, 요건 감경 사유가 있어, 이만저만한 이유로, 그래서 뭐 징역 3년 그렇고 집행유예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법정 형량이 있더라도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이거를 감경 좀 줄여주어서 선고를 3년 이하로 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현재의 대법원 분위기, 법원 분위기로 볼 때 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대법원 잘 보셨지만 대법원의 분위기가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. 그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법관의 상당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잘 아시지만 이른바 진보적이다 또는 좌파적이다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다, 국제인권법연구회다 하는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법관 자체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. 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된 데에 이 대법관의 구성 변경,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대법관 시절에 이런 판결을 받았다면 저는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, 이 뇌물죄에 관한 저의, 이건 법률적 견해는 아닙니다. 저는 그냥 정치적 견해로,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상식의 견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, 뭐 비선실세라고 해도 좋고요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이 어느 기업에다가 자, 나한테 내가 말을 좀 타야 되겠는데 말 한 세 마리만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업이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? 저는 거절할 수 없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대신 아, 그 뭐 바깥에는 좀 알리지 마시고요, 저희가 이만저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. 물론 실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직 그 뭐 드러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어느 기업에 가서 손을 벌릴 때 그 기업이 아주 무리한 것이 아니냐, 아닌 한 뭐 삼성전자한테 뭐 30몇억짜리 뭐 말 세 마리 사줬다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0만 원 주는 것보다 삼성전자에서 30몇억짜리 사주는 게 더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.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나 뭐 이런 걸 볼 때, 그럴 경우에 그거를 거부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,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
그거를 기업이 생각하지 않고,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?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얼마나 될까?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. 능력에 붙이는 요구를 했다면, 이건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별로 없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이라기보다는 저는 강요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,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기업이 그걸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바로 대한민국 현재 권력과 기업의 관계입니다. 예를 들어서 권력은 검찰도 움직일 수 있죠. 국세청도 움직일 수 있죠. 공정거래위원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기업은 이 세 개에 다 약합니다. 예를 들어서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의 최측근이 만약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 권력기관장한테 전화를 해서 요즘 뭐 저기가 좀 그 뭐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도 있을 때 자, 그 권력기관장이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요? 성급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우리나라 아직 그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요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는데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그 뇌물을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봤습니다.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.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과연 박근혜 정부 때 불쑥 튀어나온 과제냐? 그건 뭐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? 무슨 얘기냐면 이건희 회장이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경영권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승계 작업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거쳐왔던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승계 작업이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근혜 정부 그 5년 사이에 승계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저는 100%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깊게는 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다 잉태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박근혜 정부 때 야 이걸 묵시적으로 청탁 아니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면 뭐 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묵시적으로 묵시적이라는 건 그냥 다 알만한 사람끼리 다 아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. 그거를 청탁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과연 그걸 말 세 마리하고 바꿨는가 만약에 말 세 마리하고 바꿔서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승계가 된다면요 그 무리 없이 승계가 된다면 말 세 마리 주고 저 경영권 승계할 사람 많습니다. 그게 저의 그 법조인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의 견해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좀 무리한 그 이렇게 무리하게 엮은 거 아닌가. 물론 뭐 대법원의 판결 저는 전체적으로 뭐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비법조인의 생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는 얘기인가? 저는 그 부분도 이의가 있습니다. 공동정범이라는 건 뭐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범죄를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최순실 씨가 삼성전자로부터 말 세 마리를 얻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 인식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 인식하고 있었어야 공동정범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당장 여러 가지 이게 뇌물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대법관들은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아 이거 저는 뭐 법률적으로가 아닌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뭐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렇다 이것도 그냥 저의 그 판단이고요. 분석이고 현재의 대법원에서 저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뭐 그 결론에 대해서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말 또는 좀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을 정도지 그 결론을 누가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? 또 하나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복권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쏙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파기환송을 하죠. 파기환송을 하면 이제 대법원에
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서울고법으로 다시 갈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 4, 5개월 지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와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넘기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 문제는 총선 이후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모르겠습니다. 그 전에라도 혹시 또 그 단축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해서 그야말로 이 카드를 정치적으로 써먹을지는 제가 지금 확신할 수 없으나 그냥 일반적인 법원의 관행으로 볼 때는 사면복권 문제는 적어도 내년 총선 전에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